자, 여러분, 지금 수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N수생이면서 우리 3등급 이하인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작년에도 독서 많은 지문을 풀었을 것이고, 많은 문제 모의고사 풀었을 것이고, 많은 강의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수능 날 가보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 하얀 건 종이, 검은 건 글씨였을 뿐이고, 글을 읽었는데 문장이 머리로 들어오고 바로 빠져나갔고, 머리에 남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수생들 다시 지금 재수를 하면서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을 것이 분명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달라진 사실이 없다는 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분명히 빈문학, 독서 영역은 무작정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우리가 지식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고 남은 40일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3등급이든 4등급이든 올바른 글쓰기를 토대로 한 올바른 독서법을 익히지 못한 채 그냥 뜻풀이, 그냥 정리, 그냥 지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40일도 충분합니다. 한글입니다. 논리 몇 가지 많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오늘 이 독서 공부법을 통해 여러분들이 방향만 바꾼다면, 공부 방법만 바꾼다면 충분히 오른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독서 공부에 있어서는요, 일단은 첫 단락을 정말 천천히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왜? 첫 단락을 딱 보고 나서 본론에 과연 나는 전개될 내용, 전개될 범위를, 전개될 순서를 여러분들은 파악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첫 단락을 보고 본론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지 않은 채 읽고 있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첫 단락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글이란 제가 보잘것없는 작가지만 지금까지 책을 8권을 냈고, 그래서 한 2,400페이지를 썼고, 얼마 후에 아홉 번째 철학책도 나옵니다. 그냥 쓸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에이, 졸작가 맞습니다. 졸작가지만 상도 한 번은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어쨌든 저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글을 씁니다. 제 감상을 쓰는 글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글을 씁니다. 철학적인 글을 쓰려면 논리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글을 쓸수 있는 그 원리를 안 상태에서 글을 읽어간다면 글은 굉장히 빠르게 읽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 문장을 썼다면 다음 문장은 이것이 나와야 되고, 첫 단락을 썼다면 본론에는 반드시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후에 이걸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다시 기출 비문학을 보십시오. 서론으로부터 본론의 범주를 벗어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약간 빗나가는 게 1, 2% 있다면 그건 잘못 쓰여진 글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글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쓰여지는데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첫 단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단락을 명확하게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첫 단락에서 기준을 잡았다면 그다음부터는 빠른 속도로 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뇌를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나누십시오. 그래서 왼쪽 뇌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하냐면은 서론에서 말한 기준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기준을 떠올린 상태에서 오른쪽 뇌에서는 어차피 독해를 합니다. 독해를 할때 왼쪽 뇌의 기준과 부합하는 거. 수많은 문장 중에 이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들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과 관련된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은 좀더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문장들은 빠르게 스킵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준을 머리에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문장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그물 속에 걸리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첫 단락도 기억하지만 매 단락의 첫 문장을 다시 잡으십시오. 매 단락의 첫 문장이 그 단락들의 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매 단락의 첫 문장은 전체 첫 단락의 범위 안에 있고 다시 범위가 좁혀져서 매 단락의 첫 문장은 그 단락의 다른 문장들을 또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은 왜 왼쪽의 머릿속에는 전체 기준, 그 다음에 다시 매 단락의 그러면 기준, 매 단락의 첫 문장의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 문장을 빠르게 선별하면서 읽어내면 글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요. 반드시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말고 손으로 쓰면서 독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요약, 정리하라, 구조화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잘못 배워서 글을 다 읽고 정리합니다. 이건 잘못된 공법이에요. 우리는 정리를 위한 정리가 아니라 독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봤더니 뭐 우리가 수동 탐지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능동 탐지기가 나오겠네? 봤더니 수동 탐지기에는 수신기만 있다? 그럼 여기는 안 봐도 수신기 플러스 송신기겠네? 수신기는 봤더니 일방적으로 우리가 거리만 파악한다? 그럼 여기는 송신기는 거리 플러스 뭐 알파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얘가 여기를 적고 있으면 여기가 전체적으로는 음파탐지기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음파탐지기에서는 어떻게 음파를 물체를 식별하고 거리를 측정할까? 그럼 하우죠. 그럼 머릿속에 예를 적으면서 이 거리를 어떻게 수신기가, 이 거리를 또는 다른 거를 송신기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거를 읽고 있다. 그럼 이거를 정리했으면 그 다음 단락은 이거 나오겠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수신기, 송신기 요게 나오겠네. 그럼 여기도 거리면 거리가 나오겠네. 라고 해당하는 다음 단락의 내용을 봐야 될 단어와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아주 쉽게 또 본다면, 자, 또 경제라고 봅시다. 그러면 경제를 봤더니 불황일 때는 생산이, 난 모릅니다. 경제 지식 알 필요 없어요. 늘어난다. 그러면 가격이 내린다. 모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 단락은 안 봐도 호황일 때는 그러면 생산은 내려간다. 모릅니다. 내용은 지금 제가 막 하는 거예요. 가격은 오른다. 금리는 내리겠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앞에 거를 정리했을 때 뒷단락 정리할 내용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 이거 나오고 이 범주 속에서 움직이겠네. 생산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벌써 예측을 하면서 뭘 봐야 될지 벌써 우리는 빠르게 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 정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독해하고 있는 것이 어디쯤을 독해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어떤 범주에서 어떤 범위쯤에 독해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나올 내용은 어떤 범위로 움직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측하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말고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요약 정리하는 게 더 빨리 읽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우리 요약 정리에서 우리가 과학이나 기술이나 경제는 상대적 서술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뭐 과학이라면 뭐 밀도가 높으면 우리가 뭐 진동수가 낮아지고, 진동수가 낮아지면 뭐 거리가 멀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학 지식이 전혀 없는 문과생들이라도 이거를 정리해 놓으면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를 바꿔놓기 때문에 정리하고, 얘가 원인, 결과 원인,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이 부분 이해도 좀 더 빨라지고, 이해를 못했더라도 정리한 부분에서의
가서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기술, 경제 나오면 반드시 상대 서술어를 정리해 나가면서 독해, 이 독해는 내가 어디 아는지, 그 다음 뭐가 나올지, 그리고 이해는 잘 못하더라도 시험 문제 푸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인 거죠. 명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제가 눈이 다른 것과 다르게 하나의 지문을 여러 번 보세요. 제발 한 지문을 여러 번 반복 독해 하면서 아 내가 서론에서 잘 못 잡았는데 본론 가니까 이런 내용 나오네. 그러면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으면서 오 봤더니 아 서론을 이 부분을 봤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본론이 이게 나왔구나 라고 사고를 고치는 거예요. 동시에 또 내가 서론을 못 잡은 채로 읽었더니 본론의 중요한 문장을 못 잡았네. 그러면 다시 서론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본론을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네 번 해봄으로써 내가 그 문장에 대한 구조, 글쓰기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를 스키마로 집어넣기 위한 겁니다. 그 지문의 내용이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걸 전제로 여러분은 뭡니까? 반복적으로 어떤 지문이 나오든 글쓰기 논리 구조를 첫 문장을 보면 첫 단락을 보면 이렇게 전개되는 방식은 동일하니까 뭘 봐야 되겠다라는 거지 지식이나 문장 뜻풀에 매달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 건 여러분들이 논리적 구조로 전체적인 거시적인 틀에서 서론의 기준에서 그 다음에 미시적인 부분은 어떤 게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선별 파악하면서 읽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양도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비문학을 하세요. 국어가 1교시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눈을 뜨면 바로 비문학 하세요. 비문학을 하고 내가 만약에 오늘 과학을 한다. 그러면 아침에 과학 2개 정도 한다. 그러면 자기 전에 과학도 한다.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과학이면 과학, 기술이면 기술 영역별로 집중적으로 한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비문학 독해 잘못 알고 있어서 비문학은 지문이 중요합니다. 지문하고 문제풀이가 있으면 지문 독해에 80%를 시간을 할애하세요. 이건 20%. 왜냐하면 혹여 제 강의를 본다면 안 봐도 좋지만 본다면 지문 독해만 정확히 하면 이제 문제 풀 때 알쏭달쏭 할 수가 없어요. 지문 독해를 정확히 했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핵심 문장이나 단어를 선별했으면 그것이 문제의 선택지로 그대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지문 독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할 때나 문제 풀 때나 시간 배분할 때 지문의 80%, 문제 풀의 20%를 드는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3개 영역이 있다면 제일 긴 거 12분, 그 다음 거 13분, 그 다음 건 12분으로 40분을 풀든지 문학이 자신 있는 친구들은 15분 내에 끝낼 수 있는 친구들은 또는 20분 내에 끝낼 수 있는 친구들 아니면 이건 13분, 12분, 10분 정도로 길이에 따라서 35분에 끝내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 먼저 시간을 재고 푸세요. 시간을 재고 13분 안에 풀어보고 다시 혼자 분석할 때는 문제 초점이 아니고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뭐 몇 시간이라도 논리적인 것이 보일 때까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독해하는 겁니다. 그 논리적으로 독해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장 뜻풀이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문장을 쫓아가지 마세요. 절대 문장 뜻풀이로는 수많은 문장에 매달리기 때문에 문장 뜻풀이가 아니라 철원의 기준에서 그리고 각 단락의 첫 문장의 기준에서 맞는 그것들을 선별해 나가고 각각의 첫 문장과 첫 단락에서 말하는 그 핵심과 그 범위 문장과 끊임없이 동의어를 찾아가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독서 방법입니다. 보잘 것 없지만 글을 쓰는 작가로서 글 쓰는 방법에 논리가 있고 그러면 이 단어를 쓰면 이 문장을 썼다면 뒤에는 이렇게 쓰지 않으면 그건 논리적으로 어긋난 글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모두 다
그런 글쓰기 논리로 쓰여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40일 동안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독서를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덤비시면 여러분 독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